찍어도 와, 쌤, 진짜. 찍어도 얘들아. 웃는 거 봐. 안, 찍었어? 근데, 그거 안 말랐잖아. 네. 기다리라 그랬지. 네. 기다리는 동안 뭐라 그랬어? 다른 거 칠하라 그랬지. 아, 맞아요. 근데 검은색 먼저 칠하고 딴 거 칠하고. 아니, 야, 이거 안 찍어도 돼. 이거 안 찍어도 돼. 그거 긴장하셨어. 기술 잡는 장면입니다. 그림만, 그림만. 아 이거 어제 검은색 못하는 거 같길래 검은색 하고 고기? 예, 그 다음 이거 반짝거리는 거 해달라고 해가지고 글리터. 글리터? 그렇지, 글리터. 엘사 옷도 글리터야? 어. 맞지? 맞죠. 번쩍번쩍거리는 글리터 원피스야 그게. 아. 원피스에 트로트 원피스. 글리터 드레스. 트로트 가슴 트로트. 한번 좀 끊어주세요. 네. 아, 근데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 형 비웃지 말아요. 비웃? 안 까마 있을게. 네. 알까만 새끼 났어. 알까만 새끼. 모자. 이걸 봐. 발음이 부정확하세요. 죄송해요. 설마 모자도 글리터야? 어우야. 진짜 트로트네. 트로트? 형 트로트는 인장인데 트로트는 뭐야? 바지라 여기랑 넥타이. 나 이거는 뭘로 칠할까? 바지. 네? 뭘로 칠할까? 셔츠는. 셔츠요? 어. 파란. 파란. 선생님 거요. 선생님 거. 하늘색? 보라 보라 보라. 하늘색 또? 이거 말고.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아니야. 핑크색. 빨간색 해줄까? 핑크색 빨간 마젠타. 아까 마젠타는 언제? 근데 검은색이나 빨간색 하면. 히 마젠타. 검은색이랑 흰색은 어떤 색이든 어울려. 흰색 이거 된 거예요. 핫핑크. 검은색이랑 흰색은 어떤 색에서 어울린 색이? 핫핑크. 핫핑크. 핫핑크? 금색이요. 오페라 오페라. 완전 길동생 만들지 말고. 아 오페라 뭐야? 세다 세다. 개이 같아. 왜 개야? 괜찮아요. 너무 더워. 다 녹음되고 있어. 지금 너네 포즈 같아. 언니 녹음되고 있어요. 아 진짜? 아. 언니 이거 키스 색깔이에요. 마젠타. 기세리오타. 괜찮아요. 사람들 안 봐요. 마젠타. 어 맞아. 유튜브에 올리신 마젠타 조회수 0명. 아니야. 나 때문에 1 됐어. 성기님 관찰도 2야 이거. 근데 멋있다. 성기쌤 막 여기 계정으로 막 다 한 번씩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디 해킹해가지고. 괜찮네. 잘 어울리지 않아. 마이클 잭스. 마젠타 잭스 진짜 멋있어. 키세 맞은다 좋습니다. 비싼 거야? 기세류. 키세 맞은다. 바지는 흰색. 핑크색 좋은데요? 멋있다. 야, 흰색. 키세가 입으면 안 돼. 어장이랑 똑같아. 키세 모델 칠은 좋은데. 흰색은 기본 아, 웹툰 거 자체가 흰색이 칠해져 있다고 보면 돼. 그럼 어둠부터 잡으면 되겠지. 네. 패스예요. 패스요? 네. 패스 아니에요. 패스가 뭐야? 그게 어제 빨래팁을 두 개야라고 할 때 그 그거요. 새로 나온 물감. 아물아 물감 제조 업체. 아, 친구 이거 아니야. 이거 폴벤이야. 네? 뭐지? 뭐지? 이게 수채화용인가 봐. 비싼 거 있어. 아니 패스예요? 8,000원짜리야. 8,000원. 이 어디 패스를 보는 거지? 싼데네. 마를 때까지 기다리죠. 나 이제 검은색 대충 말랐지? 네. 네. 아마도. 대충. 얘도 대충을 강조하지. 너무 좋다. 이거 봐요. 화이트 보면은 어둠을 칠할 때 물이 많으면 안 돼.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이 나요. 짱세다. 아니라고 막다는 거 같아. 짱세다. 오. 여기서 그러니까 인체가 되어 산다. 이야. 그런 포즈는 있어야 돼요. 아, 이거 확대된다. 건진이 형. 여러분. 오씨. 참 많이 올라가세요. 손밖에 안 돼. 개 이래. 아, 뭐야 너. 정신형 힘내세요. 야, 나 가만히 있었는데. 아, 왜 저 안 했어? 포즈를 하지 말았어야 돼. 공식이를 통하지 말.
형도 뭐라 하지? 그 뭐지? 미안해. 뒤에서 앉는 걸 뭐라 하지? 백허그. 어, 그거 같았어. 백허그 준비자들. 백게임.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었어. 나 머리 쓰다 넘었어. 비디오 떠올라요. 실무 쉽고 올라가.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농담 그... 백게임. 야, 그만. 혼진이 형 진짜 개인가. 뭐 그런 거 많이 했어. 어둠을 내면서 못 주는까지 묘사를 같이 하는 거야. 알았지? 혼진이 형 조용해 주세요. 네. 이게 아니지. 죄송해요. 조용해 주세요. 검은색은 원래 색깔 자체가 검은잖아. 네. 근데 그거를 막 밝게 하려고 물 많이 타다 보면은 회색이 회색. 회색이 될 수도 있고 종이가 막 일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막 메이크업 입체감이 좀 덜 나도 돼. 사실 검은색 입체감이 좀 덜 나. 네. 실제로 그래. 네. 검기 때문에 밝음이 좀 약하거든. 그래서 어둡기 때문에 입체감이 좀 약해. 그래서 기본 밑색을 좀 진하게 칠해도 상관없어. 그렇구나. 그럼 입체감 살리려면 검은색에서? 네. 굉장히 보도의 기술이 필요해. 화이트 그냥 관통이잖아. 그래서 그래? 처음 밑색, 만약에 입체감 낼 거면은 처음 밑색 칠한 거를 좀 더 밝게 칠하고 명암을 30톤 어 맞아 명암을 많이 넣어요? 어 명암을 많이 넣을수록 톤을 많이 넣어요? 톤을 많이 넣으면은 되는데 톤 많이 넣으려면 물을 많이 타야 돼. 근데 검은색 물절이 되게 힘들단 말이야. 안 해야지 뭐. 이렇게 톤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 톤이 너무 많으면 안 돼 또 회색이 돼버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 톤으로만 내라고 한 거야. 네. 안 돼. 죄송합니다. 알 것 같아. 근데 이거 볼 필요 없는데 자면 안 돼. 앉아. 까만 물감 징그러. 어떤 색이든지 블랙톤 파란을 넣어. 어 맞아. 근데 너무 그 기본 색깔 있잖아, 칠한 색깔에서 네. 어둠을 전혀 못 잡겠다는 사람들은 검은색 써도 돼. 그러니까 모든 색에 색상한 표가 있잖아. 네. 모든 색이 어둠 검은색으로 가. 그래서 붓펜으로 맞아. 맞아. 그래서 펜을 따는 이유도 있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반사가. 싫어하는 반상반이 아니라 싫어하는 반상반. 뭔가 없으면 찜찜한데 싫어해요. 넣긴 싫고. LI 반사광. 근데 어떻게 넣는지도 솔직히 맞아. 그냥 하얗게 거의 반사광은 이거 형광빛 나는 연두색 있잖아. 조금 대부분 오이. 초록색이요? 아. 어. 옐로우 피부도 그렇던데. 맞아. 올리브 그린. 어, 대부분 이걸 쓰면은 옐로우 그린은 그 옆에 아니에요.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후커스 그림 안 보여. 아 저거 말고 다른 거였구나. 이거? 아 뭐 하여튼 가장 밝은 연두색 섞으면은 대부분의 반사광 느낌 나. 그렇군요. 왜? 원래는 보색을 섞으라고 하는데 보색까지는 좀 어렵고. 보색이 어려워요. 뭐 뭔지 뭔 뜻인지도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연두색을 섞는 거. 아니 뜻은 알죠. 뜻만 알아요. 뜻만. 아 사용법을 모르는 거지. 맞아요. 어떤 색깔인지 모르죠. 모르지. 어떤 색깔인지. 야, 모르는 거네. 형은 알아요? 남자다. 왜? 머리 묶는데 남자요? 파레트는 살때 보색 괜찮아. 자, 내가 옷, 이거 핑크색 옷. 어둠 힘들잖아. 네. 어둠을 잡자니 뭐,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네. 검은색 써볼게, 내가. 네. 발랄하다. 그 남은 사람. 아르라르. 그냥 여장은 남자다운 행동이야. 남자밖에 못하니까. 뭐가? 박수 치지 마요. 여장은 왜 남자밖에 못해? 그럼 여장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여장. 여자가 여장을 해요? 여자가 여장을 안 보여서 여장을 할 수 있지. 자, 기존 밑색에서 조용히 하고 기존 밑색에서 어둠 찍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두 번째 뭐? 풀어줘야 되지. 네. 어떻게 풀어줘? 검정이랑 섞어요. 맞아, 검정이랑 섞으면 돼.
약간 탁한 빨간색이 나온단 말이야. 네. 약간 뭐라? 그럼 이게 중화색이 되는 거야.